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이누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떠냐면 거의 시바이누 0.039원 정도에 있죠.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구간에서 매수 추천을 드렸는데 추천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밑에 이렇게 지지라인이 너무 견고하고 움직임 자체가 급락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 형태로 갈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자, 여기 시바이누 물려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런 분들, 신규 매수 매도가 또는 아직까지 진입 못하신 분들 어디서 사야 될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부터 제 영상 쭉 시청해 주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또 어떤 코인 주목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영상 그냥 시청해 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센스 있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만큼 저도 정말 양질의 정보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정보를 당연히 무료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료로 어디 가서 절대 눈탱이 맞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저희 채널만 보셔도 수익 충분히 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단으로 조정 한번 매물대 두번 이런 식으로 깔고 가고 있고 요게 세번 정도까지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세 번째 매물대 조정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빨리 내려와서 빨리 털고 재차 반등. 그리고 이 추세선 깨고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요런 그림이 정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아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도지코인 시바이누 같은 코인에서 그런 패턴이 자주 보여요. 급등한 다음에 조금 조정, 무섭게 내려 계단식 하락하는 척 했다가 마지막에 개미 털고 올라와서 재상승. 이런 종목이 진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몇개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고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0.39원 밑에서는 시바이누를 모아가도 좋다. 정말 좋고 그 위에서 살 거면 조금은 내려갈 거 분할로 대응을 하셔라. 내가 너무 마음이 급해서 조금이라도 들고 있어야겠다. 그러면은 위에서는요, 여러분 소액만 사세요. 밑에서 조금 사시고 조정 올때 사시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달은 지금 쉬어가는 형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4월에는 조금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시바이누 또한 주목해야 될 코인으로 보이는데 절대 그렇다고 여러분 몰빵은 하지 마시고요. 어떤 코인 여러분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코인 순환이 가능해요. 수익금 번 걸로 딴거 사고 수익금 번 걸로 또 다른 거 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 사느냐,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올해 3, 4, 5월 2024년은 조금 걱정이 없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시작해 볼 건데,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2위로 떨어졌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올해 다시 세계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현재 세계 최고 부자, 그리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바로 메가 인플루언서인 우리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일론 머스크가 2024년에 이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리고 우리 이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코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론 머스크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코인이 바로 뭘까요? 네, 바로 여러분, 이 도지코인인데요. 우리 일론 머스크는 2019년에 우리 여러분들, 도지코인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첫 번째 암호화폐다. 여러분, 이런 트위터를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의 트윗을 여러 번 올렸었죠. 그리고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On word 도지.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세 단어를 올리자, 이세 단어가 도지코인의 가격, 엄청나게 시장에서 폭등을 시켰다. 여러분,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한 트위터를 올리자마자, 우리 도지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진짜 0.001달러부터 0.6달러까지 숨도 안 쉬고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었죠. 진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미친 상승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지코인 이후로 우리 밈코인들이 주목을 받고 열풍이 시작이 됩니다. 이 도지코인 이후로 밈코인들이 주목받고 우리 시장의 대중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열풍이 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 계속해서 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실제로 이런 밈코인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일론 머스크랑 관련된 밈코인들이 아주 급등이 나온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나 한 번씩 들어보셨을 코인, 바로 시바이누 코인인데요.
시바이누 코인 여러분, 이때 정말 부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시바이누가 우리 여러분들 400만 원 투자해서 1조 원번 사람, 900만 원 투자해서 7조 원된 대한민국의 대표 부자들이 대거 탄생하는 바로 그 코인이 시바이누 코인이었다. 근데 여러분, 시바이누 코인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 시바견을 입양을 했어요. 강아지를. 그러면서 트위터를 올렸는데 그게 여러분 시바이누 코인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 코인이 나오자마자 일론 머스크의 트윗과 계속되는 언급에 여러분 가격이 이번에는 160만 배가 올랐습니다. 160만 배.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160만 배는 아이고 여러분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160만 배가 올라주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고 자, 그리고 여러분, 베이비 도지 코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이비 도지 코인은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여러분, 그 노래 아시나요?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그 노래 아시죠? 이 노래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 베이비 도지 뚜루루뚜루, 그거 쓴 거거든요, 그냥?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트위터 올리니까 장난으로 쓴 거죠. 근데 그게 또 밈이 돼가지고, 여러분, 무려 얼마나 올랐다? 한달 만에 3,000배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한달 만에 3,000배면요, 여러분. 만 원만 넣었어도요, 여러분. 바로 3,000만 원된 거예요, 그냥. 그냥 바로 뜬 겁니다. 뭐, 1년도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 월급 한 달마다 받잖아요. 바로 3,000만 원, 그냥 만원 넣었으면. 5만 원 넣었으면은 1억 5천만 원인 거죠. 와,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여러분. 자, 여러분. 감이 오시죠?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코인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앞으로 24년, 25년 불장 때 정말 많이 오를 수 있는 일론 머스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코인을 매수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그런 코인 공유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도 올라왔던 코인인데요. 장기적으로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AI 사업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사업과 지금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이 24년, 25년에 우리 나와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바로 같이 보실게요. 지금 현재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으로 0.00689달러 정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불장 때 정말 못해도 10달러 정도 보고 있고요. 정말 많이 가면은 50달러 정도까지 강력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망한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도지 시바이누 베이비 도지처럼 엄청나게 많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10달러, 50달러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이게 고작 1달러만 된다고 하더라도 150배, 여러분, 15,000%가 오르는 겁니다. 진짜 엄청나죠, 여러분. 이런 대박 코인 한번 대박 터지면요, 여러분. 진짜 150배면은 그냥 단돈 10만 원만 넣어놨어도요, 우리 여러분. 그게 1,500만 원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밈 코인에는 돈 많이 넣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고, 적게는 한 3만 원 정도. 뭐, 정말 많이, 나는 욕심이 많다 하시면은 한 10만 원, 요 정도만 넣으세요, 우리 여러분. 지금 이렇게 조금 소액 넣으셔서 그 돈이 대박 터지는 순간, 바로 여러분, 그게 중고차, 뭐, 집값,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여러분, 이런 밈 코인은 소액만 넣어놓고 없는 돈이다 생각해야지 고점까지 끝까지 들고 발라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몇십만 원만 넣어도 손 덜덜 떨면서 맨날 차트만 보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얼마 오르지도 못했을 때 팔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항상 소액으로 꼭 투자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혹시 모르죠? 우리 여러분이 산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코인이 우리 여러분의 제2의 시바이누가 되어서 우리 여러분에게 엄청난 부를 또 안겨다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몇억, 몇십억 그냥 버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공유 받으시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보이시는 번호 010-7929-3904로 우리 여러분들이 불장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불장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댓글에다가 이렇게 전화번호 뒷번호 네 자리,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 불장, 이렇게 짧은 문구까지 남겨주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보낸 문자인지 제가 확인을 한 뒤에 바로 정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부터 더돈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